나타나라고 합니다. 오늘 수술 진행하는 부위가 총 세 군데 들어가고요. 눈이랑 코랑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쵸, 지금도 쌍꺼풀이 되게 양쪽 다 이런 게 티가 나잖아요. 컨디션 좀 안 좋거나 붓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계속 모양이 바뀌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주려고. 코는 지금 마스크 껴서 안 보이는데 코가 되게 작고 약간 뼈대가 넓고 예, 늘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. 예, 낮은 코에 좀 작은 코라서. 가슴이 가슴 말을 안 해도 가슴에 네. 그러면 혹시 원장님 1차 상담 하셨을까요? 원장님이 눈은 그냥 라인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고, 원장님이 보시더니 되게 이 코는 내가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코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, 아 그러면 딱히 막 굳이 따로 안 알아봐도 알아서 잘 해주시겠구나. 가슴 성형도 그때는 진짜 제가 엄청 자연스러운 걸 계속 강조해서, 원장님도 그때 그러셨어요. 아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크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자연스러운 거 자꾸 추구하느냐고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수술 날 정하자.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나 스냅 촬영이나 그런 컨셉 촬영 이런 게 좀 많이 잡혀있는데 결과물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 좀 더 자신감 있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무 생각 없어요. 거의 인생 첫 수술이에요. 저 약간 쫄보여가지고 좀 그때 되면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눈 감았다 뜨면 끝났지 않을까요? 병원으로 가볼게요. 나름 내일 국가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. 약간 아까 쫄보라고 했잖아요. 수술 뒤에 회복할 때 힘들다고 하길래 그 막 삼각 쿠션, 침대 토퍼 이런 거 이번에 새로 싹 다 바꿨거든요. 그러면 하시는 거 주변 분들 다 아실까요? 다 알아요. 이제 오늘 성형을 한다는 걸 거의 다 알아요. 어때요? 아, 독한염 이러던데요? 한 번에 세 개를 다 한다고 독한염. 아, 한 번에 세 개 다 해가지고. 네. 제가 일단 체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. 별로 안 들어갈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. 쌤이 수술하는 날까지 살 좀 찌워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살을 좀 많이 찌웠어요. 그렇게 해야 가슴이 예쁘게 나온다던데요. 약간 지금 착잡해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일을 크게 벌렸나 싶기도 하고. 딱 끝나고 났을 때 달라진 모습이. 근데 원장님들이 다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막 착착착 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을 좀 더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수술하러 갈게요. 7개월 차 됐습니다. 눈이랑 코가 완전히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뭐 불편하거나 통증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거는 7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고요. 확실히 좋은 거는 이목구비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또렷해져서 촬영 결과물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, 그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잘 돼서 뭐 사람들이 좀 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정말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.